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으며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6개 나라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3개 나라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U가 조만간 해당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내 심사를 위해 다음 달 하순쯤 최종 결론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